세종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지난 넉 달 새 세종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박선진 기자입니다.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. 뒤이어 순찰 차도 지나갑니다. 그제 오전 세종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세종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 공무원은 전날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퇴실 안내 전화를 받지 않자 주인이 방에 올라